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가 적용이 된다기보다 뭐 환자의 상태라든가 뭐 환자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료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치료 단계는 크게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이 두 가지로 큰 분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 증상을 조절해보는 자가치료 및 병원에서 시행하는 약물 및 주사치료가 있을 것이고요. 수술적 치료는 종류가 많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와 교정 절골술 또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환자가 느끼시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관절염이 엑스레이상에서 얼마나 심하고 MRI에서 얼마나 심한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환자의 나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 젊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비수술적 치료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할 것이고 나이가 많고 증상이 심하시다면 수술적 치료를 좀 더 고려해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증상의 정도, 관절염의 정도 그리고 뭐 환자의 나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냐 수술적 치료냐 뭐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려다가도 제일 많이 좀 겁을 내시는 부분이 병원 가자고 병원에 가면 다들 수술하자고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사실 모든 치료의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자가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치료는 이제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간헐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해당이 되시고요.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중등도 이상의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이 있다 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이 되시고 모든 환자가 반드시 수술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가 어떤 것들이 좀 지금 존재를 하는 걸까요? 한 가지씩 보시면 일단 보존적 치료 중에 자가치료는 일단 환자분께서 내가 생활습관 중에 무릎을 많이 구부린다든지 계단을 많이 다닌다든지 쪼그라는 것을 많이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런 활동들을 조절하는 활동량 조절 또 어떤 체중 비만이 있으시면 체중 감량 또 적절하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적절한 운동들 네. 또 냉찜질, 온찜질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냉찜질은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거나 이렇게 열감이 있을 때 시행하시면 좋고 네. 온찜질은 이러한 붓기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좀 뻑뻑하거나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보조기 착용이나 지팡이 사용은 체중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증상을 통증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이 있고요. 평평하고 굽이 낮고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자가 치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네.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시고요. 네. 실제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시고도 반드시 이후에도 필요한 어떤 치료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찜질, 온찜질,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고 이러한 것들이 자가 치료 방법이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물 치료는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줄여서 말하는 소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연골 보호제 정도만 복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소염제 등을 오랫동안 복용해서 속쓰림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도포용 소염 진통제, 바르는 진통제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내 주사요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골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주사는 무릎 내에다가 어떤 윤활유를 넣어줌으로써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가 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물차는 삼출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르는 연고인 것 같네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관리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보존적 치료로 좀 해결을 하면은 당연히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조금 불가피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관절 내시경, 그다음에 교정 절골술, 또 인공관절 치환술이 어떻게 보면 관절염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자가치료나 약물치료 같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관절염이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아서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수술은 최대한 미뤄서 나는 보존적 치료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볼래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증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있어서 적어도 수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정도. 필요하고요. 증상이 이제 수개월을 기다릴 만큼 심각한 통증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조금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네, 방금 이제 좀 빠르게 자료가 좀 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지금 바로 이제 초중기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방법이 바로 나왔어요. 네. 이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무릎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인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관절 내시경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무릎에다가 아주 작은 절개를 가한 뒤에 저런 카메라를 삽입을 해서 네. 이제 실제로 관절 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절개를 통해서는 내시경 도구가 들어와서 연골을 다듬거나 연골판을 다듬어서 연골 및 연골판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중기 정도에 비교적 진행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적합한 수술 방법이고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출혈 등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더하기 이제 우리가 수술이 크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돌연이라든지 어떤 만성 질환자한테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는 정형외과적인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환자한테 부담이 가장 적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 작은 절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흉터에 대해서 또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나 그 흉터는 생각하면 보통은 될까요?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의 구멍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한 두세 개 정도의 구멍, 그러니까 절개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요. 그 절개의 사이즈는 보통 0.8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히 작고 통증 후에서 수술 후 통증에서 회복 역시도 대단히 빠르시다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 내시경을 실제로 받았던 그 환자분의 사례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70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평상시에 워낙 건강하시고 등산 등의 취미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등산하다가 하산길에 뚝하는 느낌의 통증 및 소리를 무릎에서 들었고요. 이후에 발생한 그 통증 때문에 사실 걷기가 좀 힘들고 쩔뚝대게 되고 그런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네. 저한테 내원하시기 전에 이제 지역 병원에서 여러 번 물을도 뽑고 소염제도 복용하셨으나 이제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그 반복이 되셔서 이제 저희 병원 저한테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시행한 신체 검진상에서는 무릎의 안쪽에 통증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었는데요. 엑스레이는 그림처럼 사실 초기 관절염 정도의 수준이고 크게 연세에 비해서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은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께 추가적으로 MRI를 시행하였고요. MRI상에서 가운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것처럼 무릎 안에 이렇게 하얗게 물이 삼출액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판의 일부가 찢어져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MRI상 퇴행성 연골판 파열은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초기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큰 수술적 치료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네, 같은 다음 분이시죠? 사진을 보면 이게 네. 이제 관절염 사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카메라, 작은 카메라가 무릎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카메라 끝에서 얻어진 영상 정보를 통해서 수술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사진을 얻어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과 연골,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해야 될 반월성 연골판이 찢어져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져 감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 가위 같은 것을 삽입해서 저런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다듬어내는 것만으로도 연골판의 원래 모습과 비슷한 준하는 정도의 연골판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환자분은 증상이 거의 바로 즉시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수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 의한 통증도 많이 적게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